디자인이랑 플라워를 하고 있는 소장이라고 하고요. 부산에서 왔어요. 네, 예전에 이렇게 식물 만들기, 주민이랑 식물 만들기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꽃으로 보여주셔가지고, 꽃다운 만들기를 하러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꽃다발 만들기고요. 네, 그 다음 주에는 한 주 또 건너뛰고 2주 연속으로 이제 같은 거를 하거든요. 꽃다발 만들기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와인 선물용 꽃 만들기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꽃 배워 보신 분 계신가요? 다른 분은 다 조금 조금 배워봤는데 되게 꽃은 안 배워봤어요. 원데이니까 네, 크게 막 무겁지 않게 가볍게 수업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 요 앞에 보시면 요거를 플로랄 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물을 먹어서 꽃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거든요. 요거를 이제 오아시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이 회사 이름이 오아시스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라고 하시는데 지금 플로랄 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두 분이서 하나씩 드릴까요? 여기다 담아놨어. 네, 맞아요. 반에 여기 가운데 선이 있어요. 그 선의 기준으로 안 잘라주시면 되는데 칼을 드릴 거예요. 잡아주시면 되는데 들어가는데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꽂아주세요. 여기 이제 꽃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꽃이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는 꽂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모서리를 꽂기 편하게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모서리를 잘라주세요. 괜찮아요. 네. 귀가 진짜 무서울 정도로. 네, 맞아, 맞아, 맞아. 아, 큰일 났다. 꽃시장 가면 이제 꽃에 다 물 들어가면 안 되는 귀만 아,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꽃이 딱 갔는데 귀가 딱 그치더라고요. 다행이다. 아, 그럼 거기도 아침 새벽에 많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새벽, 그 서울은 새벽이니까 서울 12시부터잖아요. 강이 서울 12시인데 부산은 아침 9시. 아, 9시. 어? 우선 꽃 소재부터, 그린 소재부터 먼저 꽂을 건데요. 요건 이제 로스커스라고 하는 그린 소재고, 이제 이 오아시스를 가리기 위한 입자건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예요. 꽃집에서도 가장 많이 쓰여요. 이제 꽃바구니로도 많이 쓰이고, 꽃다발 만들 때도 제일 많이 쓰는 좀 일단 소재, 그린 소재부터 먼저 꽂으시는데, 요거는 요거 그대로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밑을 충분히 가릴 수 있을 만큼 좀 낮게 요 정도, 요 정도만큼 잘라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조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은 가리고 안 보이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꽃이나 소재를 자르실 때는 다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오아시스에 꽂을 때나 뭐 화병에 꽂을 때나 물을 잘 먹을 수 있거든요. 전부 다 안 자르셔도 되고요. 네, 일단 하나 정도만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뒤쪽 부분부터 그린으로 이제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게 군데로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리고 오아시스에 꽂을 때는 1cm에서 1.5cm 정도 꽂힌다 생각하시고 꽂아주시면 제일 좋고요. 너무 깊이 꽂으면 꽃들이 엉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꽂으시다가 지난주에 보니까 꽂으시다가 이렇게 많이 꺾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꽃이 물을 못 먹어요. 만약에 꽃이 꺾이면 그 꺾인 부분을 다시 잘라주셔야 돼요. 꽂아도 되죠? 네, 다 꽂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꽂으셔도 돼요. 꽃 다 꽂고 나중에 꽂으셔도 돼서 남은 거는 옆에 살짝 보관을 해줘요. 그럼 두 개는 꽂아도 선생님, 근데 이거는 조금 낮게 꽂으시는데 그럼 꽃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밑작업은 다 하셨고 얼굴 큰 꽃들
분들 위주로 먼저 꽂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게 요거는 이제 작약이에요. 작약 중에서도 이제 사하라라는 종의 작약이고요. 요거는 이제 가운데 포인트로 하나 딱 꽂아주시면 그리고 두 번째로 된 보라 색깔은 이거 지난주에도 가져가셨는데 요거는 리시안이라는 꽃이. 그럼 이게 제가 앞을 정해야 되나요? 네네네, 앞을 정하시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전체 꽃을 다 이렇게, 이게 사실 바구니를 놓는 장소도 중요한 게 내가 내 벽 쪽에 바구니를 놓겠다 싶으면 사실 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앞쪽에 꽃을 위주로 꽂아주시면 되는데 테이블 같은 데 내가 놓겠다 싶으시면 뒤쪽에도 꽃을 꽂아주시면 좋아요. 역시 경력직이네. 그리고 꽃들이랑 꽃과 꽃 사이가 너무 가깝지 않게 꽂아주세요. 그 꽃과 꽃 사이는 소재로 지을 거거든요. 꽃과 꽃이 너무 붙어있으면 꽃들도 서로 상하고요. 밑에 이렇게 이런 잎들은 다 없애주세요. 위쪽에 있는 건 괜찮은데 오아시스에 너무 붙어있다 싶으시면 그 부분들은 다 잘라서 없애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꽂고 싶은 대로. 네, 맞아요, 왜 그러시죠? 아니 내가 뭐 무슨 내가 너무 예뻐. 그래서 그래서 이 단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봬요.